안녕하세요, 양혜준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홍배수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하루 기자입니다. 저는 엄마의 직업을 알아봤습니다. 저희 엄마의 직업은? 오늘은 저의 엄마의 직업을 인터뷰해보았습니다. 오, 엄마? 아니야. 공인중개사 소장입니다. 저는 직업은 조진영입니다. 저는 하루 일과는 출근해서 장비소 문을 열고 장비를 하고 청소를 하고 고객 상담을 한 다음에 집에 와서 쉬는 것입니다. 보람찼던 순간은 가장 필요로 하는 매물의 기억 성사와 어려운 계약의 마무리할 때입니다. 직업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하나님을 극진히 사랑해야 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인한다. 그리고 신학대학교에 입학하여 목사가 되는 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지금까지 양혜준 기자였습니다. 이상 김하루 기자였습니다. 오늘 인터뷰 해보니까 어땠어요? 세상에는 많은 직업이 있고 모두 다 노력하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많이 긴장되고 힘들 거라 생각했지만 생각보다 쉬웠고 그리고 커피숍 할 때는 많이 설렜어요. 저는요, 이렇게 하면서 다양한 분들이 많이 협조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이거를 하면서도 재밌었습니다.